겨울에 오기 전부터 겨울 옷들을 야금야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제가 털 코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털 코트뿐만이 아니라 털로 된 모든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불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샀던 것들 위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입고 다니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저 숙달 산타가 블링이들한테 주는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구매한 제품들 아주 소량이지만 작게 준비해봤어요, 일단.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일단 털코트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더티스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이번 신상 코트 두 가지를 구매해봤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히든 버클 롱 에코퍼 자켓이라는 아주 긴 기장의 퍼코트인데요. 저는 원래 숏 기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겨울에는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시려워서 긴 기장의 퍼코트를 예전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더티스에서 막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공홈에서 본 사진 보고 딱 한눈에 반한 거예요, 제가. 일단 컬러감이 튀지 않는 아이보리색 컬러인데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베이지빛이 차르르하게 뭔가 좀 빛나듯이 보여요.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옷은 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입을 때 옷 안에 털이 붙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가 이렇게 한 단만 있는 게 아니라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기가 크니까 조금 화려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홈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모델분이 되게 메이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내추럴한 무드로 착장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는 되게 우아하면서 내추럴한 여리여리한 무드가 강조되어 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되게 엄청 화려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입고 나갔을 때는 약간 뭔가 시부야 있을 것 같은 일본인 느낌 아시죠?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꾸안꾸룩 입을 때 추리닝이나 좀 홈웨어 같은 느낌 위에 그냥 가볍게 걸쳐주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막 입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막 입는 옷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막 입으면 안 되고 정말 안 꾸민 척 하는데 살짝 꾸몄을 때 딱 그때 입으면 좋아요. 솔직히 이런 퍼 소재는 털 빠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털 빠짐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옷이랑 같이 코디해준 어그도 제가 구매했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때 정보 문의가 정말 많이 왔던 제품이거든요. 벨트 장식이 있어서 단독으로 신어도 포인트 되고 목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양말이나 워머랑 같이 코디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두 번째 코트도 더티스에서 구매한 숏코트인데요. 이것도 버클로 열고 잠그는 방식인데요. 여기 목 바로 근처 하나랑 이 밑에 하나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까지는 다 잠글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배 쪽이 조금 춥다는 점.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옷을 처음에 받고 딱 입어봤을 때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솔직히 퍼자켓 이런 거 입으면 당연히 이렇게 부해지고 고릴라 핏이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퍼 소재의 옷을 입으면서 딱히 막 되게 고릴라 같다 이거 이렇게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등치가 커지더라고요. 이 목에 있는 이 카라가 이것도 되게 커요. 근데 조금 목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목베개를 한 것처럼 내가 목이 짧아서 그러나? 해서 봤는데 이렇게 쭉 빼고 입어도 코트에 파묻힌 느낌은 살짝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된 느낌. 근데 고홈에서도 착용 컷들을 잘 보면 이렇게 목까지 카라가 차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전신 착용 컷이 제일 실제랑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뼈대가 있다거나 몸이 크신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코트 중에서도 되게 흔치 않은 색상이에요. 약간 톤이 다운된 인디언 핑크 같은 컬러인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짙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도 되게 오묘하고 뽀글이 코트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뭉쳐져서 있는 털이라서 좀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좀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코트라서 저는 더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털 빠짐은 이것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몇번 입으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감이 무스탕 소재로 돼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숏한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입고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린 적이 있는데, 후트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더티스 이번 시즌 겨울옷 중에서는 이게 제일 예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페이노어 플레저의 문 퍼코트 크림 컬러도 이건 이번에 산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출시했을 때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작년에 너무 추워서 패딩만 입고 다니기도 했고 무엇보다 털이 진짜 미친 듯이 빠졌어요. 제가 좀 이렇게 털어가지고 입거나 털 제거를 좀 하고 입었어야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심각하게 빠졌어서 털 빠짐에 조금 둔한 편인 저도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되게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산게 아까우니까 최근에 다시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털 빠짐이 처음 입었을 때보다 훨씬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생긴 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 좀 입고 다닐 수 있겠다 해가지고 코트의 특징은 좀 헤어가 되게 긴 편이에요. 이거는 조금 화려한 룩을 입을 때나 좀 섹시한 무드 연출하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인오버 플레저만의 그 특유의 소녀스러우면서도 살짝 섹시한 그 감성이 있거든요. 전 너무 추워서 그렇게 입은 적은 없지만 이 모델 착용 코처럼 좀 짧은 기장에 노출이 살짝 있는 미니 원피스랑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 연말에는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우로의 시어링 코트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아우로 이번 컬렉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장에 직접 가서 입어보고 데려온 애예요.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 이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전 아무리 어디서 선물을 받고 해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노출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갖고 왔고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컬러가 되게 무난한 베이지 컬러인데 이것도 약간 조명과 움직임에 따라서 털이 오묘하게 빛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급져 보이고 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딱 허벅지 반 정도 가리나? 반좀안 되게 가리는 것 같아요. 덜 춥게 보온도 잘 해주면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편한 기장감이라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털도 너무 헤비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눌려 있어서 목이 짧아 보인다거나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트도 당연히 털 빠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만 더 입고 다니면 거의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제털 코트 중에서는 거의 털 빠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보세처럼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오늘 보여드린 코트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도 괜찮다. 그리고 올드런드리샵이라고 여러분들도 인스타 광고로 엄청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제 취향을 저격한 옷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여기서 엄청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털로 된 모자를 하나 사봤는데 곰돌이 귀가 달려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물 귀가 달린 모자들이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보니까 알겠는 게이 동물 귀 모자들은 이 귀가 좀 두툼한지 안 두툼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착샷들은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막상 받아보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도 사실 저는 좀 귀가 도톰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축축 처지는 귀예요. 몽실몽실한 느낌이 좀더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목도리도 같이 있다 보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처지는 느낌? 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상 쓰면 또 귀여워가지고 바라클라바 느낌으로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너무 귀여우니까 보여드려봤어요. 이게 컬러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모델 컷을 보고 브라운 컬러를 사고 싶었지만 퍼스널 컬러에 집착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더 예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난하기도 하고 저한테 좀잘 받는 컬러인 화이트 컬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여기 일진 스튜디오라고 원진인가 이건 외국 거니까 이게 중국 브랜드거든요. 이 올드런드샵에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로고가 살짝 생각보다 거슬리긴 하는데 하고 다니다가 좀 많이 거슬리면 그냥 떼버리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장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그냥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게딱 눈에 띄는 거예요. 원래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거잘안 하긴 하는데 정말 제 취향에 이렇게 귀여운 알록달록스가 있길래 바로 구매해버렸죠. 컬러 너무 예쁘죠?
위글위글 털 장갑인데요. 여기 털 장갑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하나를 구매해봤어요. 여기 털 길이가 되게 길어요. 저는 이렇게 털 소재면 확실히 털! 이렇게 생긴 게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갑은 락피쉬 언더웨어. 이 리본이 포인트로 달린 장갑을 사봤어요. 이거는 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니트 소재의 장갑인데 그래서 더 무난하니까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제일 무난한 블랙으로 구매해봤고요. 저는 이 블랙 핑크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발레코어 무드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양쪽에 다 핑크 리본이 포인트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쪽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언밸런스함이 적당하게 포인트를 준것 같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제품 모두 다 엄지랑 검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할때 터치가 잘안 먹히잖아요. 장갑을 끼면.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할렌에서 구매한 목도리인데요. 할렌이 머플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둘둘 감싸는 게 너무 답답해서 원래 머플러를 잘안 했거든요. 이 얇은 머플러가 유행이잖아요, 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보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일 무난한 느낌의 머플러를 구매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톤 다운된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 이런 건줄 알았는데 톤 다운된 라벤더 컬러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오묘하게. 이렇게 목도리에 할렌이라고 로고가 있는 태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두께가 되게 넓어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연출도 가능해가지고 가성비 괜찮은 목도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가지고 품절될까봐 허겁지겁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구매해서 영상에서는 제가 입은 착샷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촬영한 오늘 페이노어 플레저에서 겨울 연말 시즌 신상이 릴리즈가 됐다고 해가지고 딱 나오자마자 구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 코트를 또 구매해봤는데 블링이들도 저랑 취향이 같으니까 되게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어요. 입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갈 예정. 아무튼 그래서 털로 된 겨울 아이템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아주 소소하고 작지만 블링이들한테 제가 또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좀 급하게 준비해서 수량은 많이 없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장갑들이랑 머플러를 제가 구매할 때한 개씩 더 구매해서 약간 커플템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랑 똑같은 화장품을 따라서 구매하시고 메이크업 하시는 것처럼 더 직관적인 이렇게 옷 같은 패션 아이템들을 하고 다니면 뭔가 더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기획해봤거든요. 그래서 총 3분을 뽑아서 각각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기재해둘 테니까 참고해서 꼭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여건이 조금 안 돼가지고 3분밖에 못 드려서 너무 아쉽긴 해요. 근데 오늘 말고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벤트를 할 생각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무 데서나 뭐 제가 랜덤으로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패션 콘텐츠를 많이 안 올렸었는데 그래도 종종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쁜 옷이랑 꿀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패션 관련 이벤트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